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찬송가 355장 묵상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아멘.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이겨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이기며 또 사자들의 입을 막는 역사, 바로 다니엘이 기도로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그런 것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들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동행하며 어디를 가든지 믿음으로 행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원근각처 나가 살게 됩니다. 오가는 교통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발걸음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줄 아오니 오늘도 믿음 충만하게 주셔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